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입니다. 현재 저는 호루호루 성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일바라기라는 이정표가 보이시죠? 그런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것이 호루호루 성인데요. 호루호루 성이라는 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 호루호루 성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임진각 이쪽 임진각 유역 일대를 호루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루하에다가 고루라는 말은 요즘 말로 치자면 보루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루하에 있는 보루, 그래서 이 호루고루성이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내비게이션으로 호루고루성 검색해서 오시면은 이곳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입장료는 없고요. 그리고 주차료도 없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넓은데요. 이렇게 넓지만은 요즘 축제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일몰 시간에 사진 찍는 심사님까지 합쳐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실지를 잘 부담을 못해요. 주차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슨 축제를 진행하냐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해바라기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9회째 들어가는 축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보면은 이제 해바라기들이 다 만개하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아마 9월 중순 정도 들어가야지만 해바라기가 만개할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한 8월 중순이라든지 9월 정도에 검색을 하시면은 내년에도 좀 더 아름다운 축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가 요 해바라기와 함께 더불어서 요 호로고로 성 사진을 담는 것도 상당히 많은 진사님이 담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혹은 여행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도 한 번쯤은 오셔서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호루고루성 뒤편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 뒤에는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였나요? 거기서도 한번 이렇게 촬영 장소로 쓰였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연출 사진을 담기도 하고요. 이 뒤편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쉽지 않아요. 보시면은 올라가는 게 쉬워요.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는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에는 이제 임진강 유역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반기에는 해바라기의 모습과 호로고로의 모습을 같이 보시거나 이제 봄 시즌 5월달 정도에는 청보리가 식재되어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청보리의 사진도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추억이 아닐까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천의 호루호루 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역시 이제 당포성 같은 이쪽 유역에 연천 유역에 있는 성들과 마찬가지로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와 이렇게 각축전을 벌였던 장소로서요. 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되게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 나라의 다양한 성터 양식과 그리고 문화재들이 발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경우에는 그 정도 간단한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오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호루고루 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은 해바라기가 다 피지도 않아 있고 한 9월 중순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해바라기가 많이 만개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 이후라도 언제든지 오셔서 한번 해바라기와 호루고루 성의 모습들을 다 같이 담아보시는 것도 또 이곳에서 연천 여행을 즐기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연천 여행에서 이제 호루고루 쪽을 한번 안내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여행지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